드디어 디데이. 선배님 안녕하세요. 어? 뭐랬어? 이쁘다. 그동안 혼자 설레고 실망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다 결심했다. 고백해보기로. 혹시나 차이더라도 일단은 후회 없도록 말이라도. 도희야. 네, 일찍 오셨네요. 뭘 그렇게 놀라? 자. 따뜻해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상담할게 뭐야? 중요한 거라면서. 그러니까. 날씨가 참 좋죠, 오늘? 아, 진짜 좋다. 좋지. 뭐라는 거야, 멍청아. 그러니까 저 선배. 응. 어떡하지? 말 못하겠어. 선배 그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천천히 말해. 있잖아. 선배는 진짜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에이, 아니야. 그래서 좀 웃긴 말이지만 혼자 착각해서 설렜던 적도 많고 혼자 실망해서 슬펐던 적도 많았어요. 선배. 좋아해요. 차이더라도 이 말은 하고 싶었어요. 좋아해요, 선배. 미안. 역시. 헷갈리게 해서. 그리고 너가 그런 말 하게 해서. 나도 좋아해. 나랑 만나줄래? 오빠와 만난 지 3개월째. 연애가 처음인 나는 오빠와 함께 조금씩 의미 있는 처음을 만들어가는 중이다. 앞으로 더 많은 처음을 함께 하겠지? 어떤 느낌일까? 영화 듣고 있어? 다 왔네. 우리 또 한 바퀴나 돌을까? 우리 벌써 열 바퀴나 돌았어. 아. 오빠 이제 막차 시간도 다 됐잖아. 그럼 한 번 안아주라. 안아줘? 응. 알았어. 설마 오늘인가? 어떡해. 어떡해. 갈게. 조심히 들어가. 이게 아닌데. 또 할게. 고마워, 조스텔. 아니, 데려다 줘서 고마워. 오늘 우린 함께하는 처음을 하나 더 늘렸다. 오빠와 사귄 지 1년. 처음엔 귀여운 수준이었던 우리의 다툼은. 왜 자꾸 나 가르치려고 하는데? 오빠 그럴 때마다 사람 무시하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 나빠.
알아? 아니 우리 사이 이런 말도 못해?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렇게 예민한데? 별것도 아닌 거면 좀 고쳐줄 수 있는 거잖아. 아니 나는 뭐 불만 없어서 얘기 안 하는 줄 알아? 해! 누가 하지 말래? 너 이럴 때 보면 진짜 애 같아. 뭐라고?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. 내가 뭐 친구들이랑 있는 내내 풍부뜨고 있어달래? 잠깐이라도 화장실 갈 때 연락할 수 있잖아. 나는 친구들 만나도 오빠한테 조금이라도 연락하는데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부쩍 횟수가 늘었다. 그렇다고 전화를 그렇게 끊어? 내가 전화 그렇게 끊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. 넌 내 말을 들으려고 전화하잖아. 거기서 또 통화해서 뭐해? 내가 언제 안 들으려고 했어. 오빠가 듣기 싫었던 거겠지. 어디가? 왜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 피하는데. 이따 얘기해. 각자의 생각 차이로 반복되는 싸움을 하던 우리는 오빠, 오빠는 왜 계속... 미안, 뭐 화났어? 아니야, 내가 좀 예민했나 보다. 영화 시간 다 됐네, 가자. 말을 하는 순간보다 삼키는 순간이 점점 늘어났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.